가면 살 줄 알았죠. 발만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 잘했어. 야간 응급 수술에서 두 건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어. 다 거짓말 안 치는 거지. 뭔가 추워가 보이지. 내가 죽었잖아. 오, 어쩌라고? 오, 누가랑 맞고 죽는 거야 지금?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두 살 민건이.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민건이와 누나가 마중 나온 할머니를 만난 그때. 후진하던 10톤급 대형 견인차가 아이들과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집 바로 건너편에서 벌어진 사고. 이웃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과 할머니가 이송된 곳은 전북대학교 병원. 그러나 아이는 제때 적절한 치료도 수술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살 민건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전북대 병원장은 응급수술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간 응급수술에서 두 건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술이 없었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전북대 병원에서는 단 한 건의 응급수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북대 병원.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응급 호출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민건이를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하기 싫다고 해서 감사만 전화 다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에 처분 받으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처분이요? 어쩌라고. 분명 살릴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채 잊혀져 버린 죽음. 그런데 그날 밤에 진실을 제보하겠다는 의료인이 나타났습니다. 전부 다 알려졌던 거의 세상 안 알려졌던 사실이라고 틀린 인식의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얀 것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얀 것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방 선생, 뭐 식당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제 딸이고 아마 김민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된 두 살 민건이. 응급의료 체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6월, 감사원이 새로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겁니다. 감사원이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2016년 9월 30일 밤, 민건이가 생사를 오가는 동안 당직 전문의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0톤 견인차에 치여 발목과 골반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민건이. 아이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민건이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의식은 명료했고요. 움직임도 정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다시 봤을 때도 그때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네, 괜찮았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전북대가 제일 크니까 가면 살 줄 알았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발만 다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하고 갔어요. 지역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전북대병원은 응급 환자를 최종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병원에 도착한 민건이. 그런데
정형외과 전공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원하는 병원인데 수술 여기서 못하니까 의사가 없어 지금 학교 준비를 안 계신대요. 원하는 데인이에요. 저희가 원하는데 어디 뭐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저희 보고 말을 하래요. 오후 6시 10분 전공의들은 민건이를 보낼 병원을 찾아 마구잡이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전북대 병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병원입니다.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병원 간 한라인도, 중앙전원조정센터도 모른 채 약 2시간을 전화에 매달린 사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민건이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안기종 대표. 사례검토위원회 때 한 번 그 전공의 중 한 분이 나와서 누가 누군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전원 전화가 잘 안 돼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정도였었으면 당연히 민건이 치료에는 당연히 안 됐죠. 어떻게든 빨리 빨리 딴 데 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권역응급으로 센터예요. 저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저런 마인드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전원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올 수도 없고 그 어떻게 보면 환자를 던진다고 하거든요. 네. 자기가 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 던지면 손을 탄 거잖아요. 손을 타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민건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면 쇼가 보이면 이미 다 늦고 다 뭐 거의 사망 상태인데 그거를 헬기로 이송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 7시간 만에야 수술대에 오른 민건이. 5시에 사고 났으니까 7시간 만에 왔죠. 와서 왔을 때 혈압 보세요. 정상이 90, 100 돼야 되는데 애기면 46회고 체온도 떨어져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예, 정상 체온이 36, 37도인데 체온이 34도면 혈액이 안 멎습니다. 안 멎는다. 피가 혈액 응고 장애가 와요. 그래도 아이를 포기해버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응급처치하는 사이에 심정지가 또 왔어요. 이때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사이클만 더 해보자 했는데 돌아온 거예요. 저희도 가능성 희박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수술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중에도 계속 심정지가 와서 수술을 계속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데리고는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어린아들을 헬기에 실어 보낸 뒤 무궁화호를 타고 민건이에게 가던 엄마.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더 치료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 죽을 것 같아요 했더니 희한하게도 보호자가 와서 보고 나서 심정지가 와서 이제 돌아 죽었어요. 참 이게 희한한 거죠. 이때 이제 엄마가 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얘 어린이집 갔다 오다가 다쳤잖아. 어린이집 갈 때 끌고 간 그 가방 그걸 가지고 온 거야. 우리가 그거 보고 다 의료진들이 다 울고 그랬죠. 너무 안타까워서. 예, 그때 우리 여자 간호사들이랑 다 울었어요. 그러면 수술방도 그렇고. 살릴 수 있었다는 것.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그보다 더한 고문이 있을까요? 일을 좀 집중을 하면 힘든 게 사라질 것 같아서 힘든데 그게 아니야. 3년 내내 야근하고 주말에도 바꾸고 그랬는데 힘들었나 봐요. 동생을 잃은 어린 누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차 밑에서 내가 차 움직일 때 이렇게 굴렀다 그래요.
살릴 수 있었던 아이는 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죽어갔을까요? 누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이 사고에서. 우선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한. 누굽니까? 전공의도 할 수, 전공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두 번째는 당직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와서 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끝내 안 왔죠? 다른 사람이 왔죠? 예. 그날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이모 씨, 민건이와 누나 그리고 할머니까지 트럭에 치인 3명의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그날 단 한 번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건이가 응급실에 온 지 51분이 지난 저녁 6시 31분. 응급실 의료진은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뭐 응급실로 내려오십시오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외상 환자가 발생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응급실로 내려오라 라는 정도의 짧은 단문의 메시지가 갔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응급의료법 13조 2항 호출을 받은 당직 전문의는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 규정은 30분 이내에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 법과 규정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직의 호출 직후인 6시 48분 민건이의 배가 부어올랐고 아, 예, 오세요? 네. 예. 네. 여기 응급실인데요. 7시 35분 혈압이 떨어졌고 8시 55분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쇼크 상태에 이릅니다. 그 직후인 밤 9시 6분 급기야 심정지가 발생한 민건이. 전문가들은 그 상태의 아이를 전원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인 밤 9시 12분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공의에게 전화를 들어서 고 민건이에 대한 이제 사고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얘기, 조치에 대한 지시에 대한 부분을 했다고 확인서를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응급 전문의 당직으로 만약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환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뭐 어떤 걸로도 그런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교수 연구동에서 응급실까지는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날 당직 전문의였던 이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북 지역의 한 전문 병원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만요. 어디서 오셨어요? MBC에서 왔어요. 이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저 MBC PD 수첩팀에서 좀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 몇 개. 그 응급실 사건 때문에 그래? 저 할 말 없으니까. 당일 날 그러니까 병원에 계셨던 건 사실. 저는 할 말 없으니까요. 아 대체 언제까지 이 사건 가지고 다시 들으시려나 모르겠네. 애가 죽었잖아요. 안 내려왔다면서요, 선생님. 자세한 사항은요 알아보세요, 제발.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시니까 알아보세요. 아니 그래. 당직 당일날 병원 안에 계셨어요? 네, 9시 6분에 심정지가 있었고 12분에 통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심정지가 왔는데 아기를 보러 안 가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한 전공의한테는 일체 보고받은 거 없어요. 그건 저희 좀 이따가 제가. 선생님.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와서 얘기를 하시죠, 이 선생님. 그런데 다음 날 의사 이모 씨가 취재진을 만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당직 날 병원 안 가셨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눈을 썼고요. 내일 학교 학실 나갔었고요. ICJL이라고 찾아보세요. ICJL.
에서 뭘 하셨, 어떤 논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비디오 프린팅. 비디오 프린팅. 그냥 그걸 쓰셔서 썼어요. 그게 학회가 날짜가 언제였어요? 저 스윙팅. 2년 전 의사 개인의 잘못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던 보건복지부. 최근 감사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이 씨의 면허를 취소 혹은 정지하라고 했고, 면허 정지 2개월 7.5일 처분 예정인 보건복지부. 이제서야 의사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당직 전문이었던 의사 이 씨의 주장이 좀 묘했습니다. 그거대로 하자면 선생님께서는 신정지 사실을 알면서도 안 내려가봤고, 어떤 무책임하다가 신정지를 했다는 게 안 내려가봤어. 그 아이래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해서 몰라요. 몰랐어요. 뉴욕 해외 학교 갔다 와서. 그날 당직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요. 당직은 아니고요. 더 아니. 그날 당직이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 거짓말일 뿐일까? 우리는 병원 관계자에게 뜻밖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허수아비 당직이라는 것. 그렇다면 정형외과는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당직 전문의 누군가 딱 봐가지고 이 전화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해당 수술해야 될 사람 좀 파트별로 정형외과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서 뭐 다리 다친 사람, 뭐 민건이 그 애기처럼 애기가 다쳤을 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쪽 파트 교수님한테 다이렉트 노티가 가게끔 되어있죠, 보통. 당직 전문의 이 씨는 무릎 전공, 민건이의 경우 소아 정형 전문의들이 왔어야 했다는 것. 사실은 예를 들면 의사가 당직이니까만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환자가 있으면 와요, 의료진은. 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네. 있다가도 그 성모인과 의사들 급하다고 하면 당직 아니어도 와요. 그게 네. 의사들이에요. 그러나 민건이가 전북대병원에 머물렀던 6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도 응급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20여 명 중 소아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날 두 사람 모두 부산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느라 전주에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 관련 의료진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지금은 진료에 매진해야 됐다는 거예요. 진료를 받는 분들도요, 이분들이 정말 이런 그 지역적인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더 진료에 충실해 주길 바랄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학회길래 두 명의 전문의가 한꺼번에 부산에 갔을까? 그때 출장하셨었는데 그 학회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그때 전북대 부산대 네. 심포지엄. 어떤 심포지엄에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학술 관련, 학술 관련. 어떤 학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 관련된 거 다 자료 제출했거든요. 네네. 한 며칠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응급실에 같이 가봐야 돼요.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얘기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날 부산에 간 건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민건이 상태를 악화시킨 결정적 원인이 된 골반 골절. 트럭에 치이며 그 충격으로 골반 앞쪽 부위가 끊어진 겁니다. 대량 출혈의 우려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골반 전문의를 부르려 했다는 응급실 관계자. 제가
하늘을 딱 보고 아기가 이 그 다리가 개구리처럼 벌어진 거 보고 골반골절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 항상 제가 거기 신경 쓰고 있거든요.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겠냐는 장애과도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뭐 골반 의심은 교수님이랑 다 안 계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북대 정형외과 골반골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두 명. 그들마저도 한꺼번에 부산학회에 가버린 겁니다. 문제는 네 명의 의사가 한꺼번에 출장을 가면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 학회를 가더라도 분야별로 당직 의사는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당직이 진료를 책임져야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나가 있는 의사를 불러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죠. 모두가 부산까지 갔어요? 아니 부산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고 이건 충분히 사실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인근 병원하고의 협력 시스템을 갖춰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의무를 저버린 전북대 병원. 민건이가 응급실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일 때 그 의사들은 부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부산대 병원에서 학회를 하고요. 그 다음은 배치까지요. 그 다음에 뭐 조개구 있지? 네, 조개구 있지. 까지 1, 2차 네, 술 먹고? 다시 가시고. 네, 버스 타고. 몇 시였어요? 돌아오신 시간이? 돌아오신 전주에 도착한 시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죠. 술을 많이 먹은 편이었어요. 뭐 조사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적게 먹지 않았어요. 그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만 되면 그 다음 병원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학회 갔는지 확인해보고 또 술자리에 갔는지 확인해보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떠났어요. 근데 민건이는 살 수 있는 환자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살 수 있었었어요. 근데 고객 감동과 신뢰로 다시 찾고 싶은 전북대학교 병원. 지난 100년간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아버님 걸 눌러요. 전북대 병원은 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진심어린 사과.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국감에서 질타를 받고 1년 만에 부모를 찾아온 병원장. 사실 먼저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이제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쪽에 이제 발령 공직이 되셔가지고 장군님 오신 분들인데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가봤죠. 그랬더니 그분 사모님도 서울에서 이제 의사신데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뭐 식사하자고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전북대병원 아니었으면 잘 죽을 뻔했다. 정말 자기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요. 고위 공직자가 왔다는 소식에 직접 응급실까지 갔다는 병원장. 허망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는 자책할 뿐입니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내가 돈이 많았으면은 내가 전북대 VIP였으면은 걔네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지역 유지나 됐다면 전북대에 누구라도 알고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기대 선생님이 얘기해도 생각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쫓아와서 병원장이라도 쫓아와서 저기를 하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어쩌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괴로워했을 겁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 민건이와 함께 사고를 당했던 또 한 사람. 할머니는 그야말로 응급수술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무려 7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운명의 7시간. 그 사이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날 함께 사고를 당했던 민건이 할머니. 전북대 병원에서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까요? 두 환자를 모두 수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은 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중증 환자였지만은 할머니가 더 중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던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온 직후 심정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민건이 할머니는 응급수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심정지는 출혈성 수학액, 실혈성 수학으로 인한 심정지였을 거고, 그거는 빨리 수술을 해서 출혈 부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북대 정형외과. 할머니를 수술할 수 있었던 의사는 두 명. 다행히 그중 한 명은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시 35분 병원 도착. 6시 3분 심정지 발생. 그런 할머니가 밤 11시 15분 수술대에 올라갔고, 마취 시작은 밤 11시 30분. 병원 도착 6시간 만에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5시간, 6시간 지난 상황에서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은 뭐 지혈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 할머니 수술에 참여했던 한 의료진의 증언. 그 사람 엄청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취가 되자마자 바로 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50분인가요? 네. 그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마취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수술방에서 마취된 상태로 그냥 널편하세요. 이렇게 서둔히 도착을 안 한 거죠. 마취 후에도 의사가 오지 않았고, 한 전공의는 계속해서 집도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들었는데 저 교수님 뭐 환자분 수술방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뭐 마취됐습니다. 환자분 뭐 소독 다 됐습니다. 계속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한 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할머니는 결국 약 7시간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후 4시간 뒤 사망합니다. 민건이 죽음에 묻혀 할머니의 죽음엔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집도의를 만났습니다. 그날 몇 시에 응급 수술이 결정됐을까? 기억하시기 몇 시쯤이었어요? 저희 그때도 안 맞아. 의무 기록을 봐야 알겠다더니 거기엔 시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대충 대략이라도 몇 시쯤 연락을 받으셨나요? 8시간이라고. 할머니 심정지는 6시 3분. 그런데 8시 반, 9시쯤 연락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고 해도 의사는 왜 밤 12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왔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환자들에 대해서. 2년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에게 뭐 얘기가 없었어요. 민건이 얘기만, 민건이 그 얘기만 있었고, 전 제가 원하지 않아서. 의사 호출, 보고 시간이 없는 의무 기록. 전북대병원은 원래 그런 것일까? 다 기억돼요. 누구 가끔 누구한테 메시했고. 그게 뭐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게 간호 기록이 더 기록이 간호 기록지. 예. 그리고 그 시간까지 이렇게 있잖아. 할머니뿐 아니라 민건이 의무 기록에도 호출이나 보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아본 간호 기록지 전북대에는 유독 그런 노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마도 그 상황이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자체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말했으면 못 드리겠어요.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자체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두 번의 조사를 왔었고, 그 보건복지부 조사 자체가 강도가 있었고,
더 그런 조사가 진상조사를 대신 한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의 진상조사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북대병원은 민건이와 할머니 사망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의 경우 응급실 내원 직후 혈압이 70. 저희 같은 경우 이제 BP 70이잖아요. 그러면 수액 주고 나서 바로 BP가 안 오르면, 혈압이 안 오르면 바로 수혈을 합니다. 그러면 10분, 15분 만에 시작이 돼요. 외상센터 기준이라면 우리나라 기준은 15분 이내에 수혈을 하게끔 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는 1시간이 지나서야 수혈을 받았습니다. 대량 출혈이 있었던 민건이에게는 무려 내원 3시간 만에야 수혈이 시작됩니다. 중환자실에서 뭐 응급수혈이라든지 대량 수혈이라든지 뭐라도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점점 쇼크에 빠지는데도 인지도 안 되고 처치가 빨리 안 됐다는 게 이제 민건이한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시 응급실에서 민건이와 할머니를 진료했던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수혈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중증정맥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얘기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외상 교수님이 잡으려고 했는데 익숙지 않아서 그렇게 됐어요. 외상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는 우리 팔다리 혈관에 잡고 수혈 먼저 해줘요. 원래는? 예, 대량 수액이나 수혈을 아주 급속으로 주려고 그럴 때 중심정맥이나 목 쪽 잡고 이제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주고요. 그날은 왜 그러면 3시간? 근데 저는 이제 피가 왜 그렇게 3시간 걸렸는지 솔직히 진짜 기억이 안 나고. 민건이와 할머니가 죽은 근본적인 원인. 전문가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면서도 교과서적인 응급치료를 하지 않은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그냥 이유도 없이 속이 깔려있다가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좀 답답했고 그래서 이쪽 일을 사실은 곧 배우기 시작했고 한 건 맞는데 반대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잘하면 안 죽더란 말이죠. 교과서적인 진료를 받으면 사망 환자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쯤 살릴 수 있었을까를 조사하는데 가장 최근 조사 결과는 3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3명은 교과서적인 진료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고. 전북대병원 의료진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환자를 최고의 어떤 최선의 치료는 하지만 최고의 치료는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물론 저희 병원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치료는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최고의 치료는 아니었던 건 인정합니다. 아, 저 동의 안 됩니다. 민근이는 최고의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원래 있어야 될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최고의 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민근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요. 너무 안일하게 전공의를 통해서 전원 결정을 하게 만든 저는 전북대병원의 응급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저는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 파문이 일자 조사에 돌입한 보건복지부.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해놓고도 당직 전문의조차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응급환자 내원 시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고 직접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전북대병원에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호출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그 이제 확인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호출은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는 호출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예. 별도로 그 부분에 조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혀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예, 그 부분을 좀 위협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은
거짓 답변서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병원 측에서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은 아 그냥 못 들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에게 전달이 안 됐다? 네, 나중에 네. 이제 그런 걸 알았지만 정정을 안 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됐으나 정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네네네. 그런데 수술실이 두 개가 가동 중이어서 두 환자를 모두 수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북대병원 수술실은 모두 17개. 민건이와 할머니가 이송된 후 전북대병원의 수술은 비응급 한 건 혹은 두 건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감에서까지 수술실 핑계를 댔던 병원장. 수술장이 없어서 어떻게 수술장이 없어요? 대학병원에 수술장이 수십 개가 있는데 네. 예.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정해져 있던 그 수술들은 그냥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렉티브는 중요하고 내 환자는 중요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로 온 환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겁니까? 예, 소아의과에서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소아외과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소아외과 주임 교수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소아 저 외과 선생님이 있는데 뒷 얘기로 얘기하지 그랬냐 그러는데 이미 외과 의사가 와서 보고 갔어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전북대는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솔직하지 않았었고 아마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 뭐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짐작은 듭니다. 저는 이번 사례처럼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감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사회적인 비난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사건 직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던 전북대병원. 6개월 만에 재지정됐습니다. 병원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몸에 부러진 수술용 칼을 넣고 봉합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이 사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그제야 재수술을 통해 칼날을 제거한 전북대병원. 소아 응급 환자를 전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것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민건이 사건을 겪고도 또다시 아이를 수술할 의사들이 한꺼번에 출장을 가버린 겁니다. 전 지금도 전국대병원 정도 적어도 그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이 보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뭐 지정을 취소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민낯, 부끄럽지만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또 사태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가장 큰 걱정입니다. 민건이와 할머니의 사망은 과연 전북대병원에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다시 없어야 될 일인데 없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 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때랑 달라진 게 좀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답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민건이가 똑같이 오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날 보내야겠죠. 보내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최선인데. 능력을 제가 기를까요? 글쎄요.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요? 네. 좀, 좀 크게 좀 잘 좀 해주세요. 크게요? 네. 이거 병원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아까 제가 대답을 했지만 대답 들으셨잖아요. 버려야 돼요. 이런 애들 보면. 방송에서 크게 다뤄달라. 병원은 좀 변해야 한다. 오죽하면 병원 내부 의사가 저렇게까지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초기부터 솔직하게 문제를 드러냈다면 어땠을까요? 사고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있었다면 그 뒤에 벌어졌던 또 다른 사고들은 예방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정부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 병원 간 환자 이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15일 토요일, 당직이던 정경원 교수는 아침부터 전원은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민간이권 있었던 게 2016년 9월, 10월인데 그 뒤에 달라졌냐? 안 달라졌다는 거죠. 여전한 대형 병원의 부적절한 전원. 민건이처럼 심정지가 오는 등의 중증 응급 환자는 이송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여보세요? 32세 남자. 내가 이 병원은 지었는데 새벽 1시 20분 길거리에 쓰러진 상태 발견. 새벽 1시 20분에 다쳤는데 우리한테 연락 온 게 오전 7시에 연락 온 거야. 9시에 왔어요, 우리 병원에. 이것도 보세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거이잖아요. 26세 남자, 젊은 애, 오토바이. 이래가지고 전원 사유가 보세요. 학회, 골반부위 수술하는 학회. 여기 학회 가면 우리 병원 학회 안 가나요? 학회 가면 다 의사들이 없대요. 그래서 12시간이 넘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한테. 새벽 1시에 5층 높이에서 자살 목적. 새벽 1시에 떨어져서 다쳤는데 우리 병원에 연락 온 게 5시 49분. 도착한 게 6시 41분. 1시에 다쳤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아. 여기서는 뭐 병실이 없다는데 병실이 없는 거 같으면 1시에 왔을 때 병실 없는지 몰랐을까? 그때 보내든가. 충주에 어디 병원? 이것도 대학병원. 충주병원. 49세. 어제 오후 5시, 9시 반에 사고. 그 전날 9시 반에 다쳤는데 오전 3시, 4시면 이것도 한 7시간. 도착은 새벽 5시. 매일 에브리데이 이렇다니까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고 현주 과장 아니다. 인터뷰 중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아 했던 정경원 교수. BP는요? BP는 지금 92요. 응. 블러디에? 응. 허요샘. 그럼 헬기로 가니? 네. 헬기로 가니? 손목 절단이 헬기고. 환자 3명이 한꺼번에 전원 오는 상황. 인터뷰는 중단됐습니다. 지금 1년에 누가 가용하니? 네? 누구 가용하니? 박종생 어디요? 의사는 거기서 혼자 올라왔습니다. 일단. 어디? 지금 저기 또 헬기. 골든타임 60분. 생사를 가를 시간이 흘러갑니다. 민건이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도 의료 현장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2년. 일요일마다 이곳을 찾는 부모. 보살펴 달라고 할머니 옆에 민건이를 뒀습니다. 산으로 소풍 다녀온 누나는 그 입장권을 민건이에게 건넵니다. 할머니 교회 가시는데 어디 갔다 오면 그 입장권 꽂잖아요. 놀러 가라고. 탑승권이냐고. 입장권을 좀 못 들어갑니까? 놀러 다니라. 그치.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잖아. 그래?
그래도 거기 입장권으로서는 못 들어갈 수 있어. 데려가고 싶은 곳,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두 해 살고 떠난 아들. 살릴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료진들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네 살이 됐을 아이는 한껏 재롱을 부리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겁니다. 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꾸준히 추적하고 점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는 늘 의사 개인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문책해야 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것입니다. 민건이의 죽음에는 응급의료 체계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한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의료 현장의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